그리고 피규어 자체도 이렇게 내 손안에 너무나 소중한 찻! 매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TV의 맥치입니다. 자, 벌써 4분기에 10월달이 다 지나고 11월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4분기 애니메이션 중 어떤 걸 가장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스파이 패밀리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아냐가 하나, 아냐가 둘, 거기에 아냐 굿즈까지 준비한 스파이 패밀리 아냐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바로 이 타이토에서 발매한 아냐 포저 피규어와 메가하우스의 손바닥 시리즈로 발매가 된 손바닥 아냐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이 메가하우스의 손바닥 시리즈는 예전부터 약 7만원에서 8만원대에 정말 작은 피규어로 발매가 됐던 그런 시리즈인데요. 거기에 추가로 오늘은 아냐의 아크릴 스탠드와 함께 자그만한 굿즈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아, 굉장히 크고 귀여운데요.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는 여러분 랜드로이드보다는 확실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피규어 베이스는 일단 별거 없이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 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규어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커요.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크기가 약 10cm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랜드로이드보다 굉장히 큰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이고요. 근데 조립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난하게 바로 꼽아 넣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바닥 아냐도 언박싱 해야겠죠? 야, 얘는 얘는 진짜 조그만하네. 야, 이건 손바닥 크기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작은데요. 아, 이거 타이토한테 손바닥 타이틀 넘겨줘야겠는데? 자, 일단 이 피규어는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핑크 앤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아냐 포저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소체로 이렇게 아냐의 최애 인형 키메라 씨 인형도 자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체 아냐 포저 피규어가 진짜 너무 작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손안에 아냐, 내 손안에 너무나 소중한 아냐가 들어온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크기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이어서, 야, 이거 왼쪽이 스케일 피규어 제조사이고 이쪽이 경품 피규어인데 2만원과 7만원, 여러분은 어느 쪽을 구매하시겠나요? 솔직히 이번 타이토 회사가 경품 피규어 업계의 신 가디토라고 불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규어 자체를 굉장히 이쁘고 또 어린이 캐릭터지만 좀 가성비 좋게 크기도 좀 묵직하게 만들어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반면에 메가하우스에서 발매한 이 손바닥 아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크기 대비 피규어의 퀄리티나 어떤 도색, 표현력 오목조목하게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솔직히 가격이 좀 세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타이토가 2만원에서 22,000원, 그리고 메가하우스의 손바닥 아냐가 약 7-8만원 정도 하는데 솔직히 이건 피규어를 모으는 콜렉터로서도 저 같으면 여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발매된 지는 좀 오래된 스파이 패밀리 공식 굿즈 아냐 포저의 아크릴 스탠드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 로이드 포저와 엄마인 요르 포저도 함께 발매가 됐지만 저는 이번 리뷰를 위해서 일단 아냐만 먼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다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디오라마 벽돌 베이스의 앞에 서 있는 아냐의 아크릴 피규어가 완성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냐짱의 제품들은 거의 다 이렇게 미니미니한 느낌이 있어서 물론 하나만 두어도 굉장히 귀엽긴 하지만 이렇게 떼샷 단체로 두면은 훨씬 더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캡슐 가차에서 뽑은 스파이 패밀리 굿즈, 이거는 제가 홍대 피규어샵인 카메하우스에서 5,0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샷! 아, 네, 우리의 귀여운 본드 댕댕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이렇게 로이드와 아냐, 그리고 요르와 본드 총 4개 종류가 랜덤으로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본드를 뽑게 되었고요. 본드의 본체 자체도 이렇게 너무 귀엽게 우리 댕댕이 리본 봐요, 리본. 와,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 본드가 나중에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아냐의 앞에
크기적으로 애니메이션상의 모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아냐와 본드 조합 진짜 너무 치트키인데요. 솔직히 저는 요르가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와, 이 손바닥 아냐와 캡슐 가차 본드. 자,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짠! 바로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의 아크릴 스탠드와 랜덤깡 굿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굿즈들은 제가 지난 주말에 홍대 애니메이트에 가서 구매한 공식 비스크돌 굿즈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언제 리뷰해야 되나 좀 싶었는데, 이번에 아냐짱 피규어를 리뷰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리뷰를 준비해봤고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 기타과 마린, 주인공인 마린짱이 코스프레를 했던 아크릴 스탠드 피규어들이 되겠는데, 이 모습이 일단 마린의 기본적인 모습, 교복인 갸루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코스프레를 했던 질척질척 여학원의 시즈쿠 땅, 약간 고스로리틱한 메이드복의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이 블랙 마리아였는지 블랙 로벨리아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 모습의 피규어가 좀 발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비스크돌 피규어나 굿즈들이 많이 발매하지를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고요. 우선은 요 랜덤깡 미니 색지들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예시들이 다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이 마린의 원래 모습이랑 블랙 마리아, 이 모습을 가장 우선적으로 노리고 있고요. 제가 애니플러스 샵에서 이거는 개당 6,000원에 총 5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나올지 하나 둘 셋! 짠! 짜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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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주 사바! 블랙 로벨리아 버전의 주주님이죠. 이누이 사주나. 애니메이션에서 이때 모습도 굉장히 귀엽고 이쁘게 나왔는데, 이 모습을 했던 주주가 이 코스프레를 했던 기타가 마린을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던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타이밍 좋게 이거에 맞춰서 이 모습 색지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자, 다음 코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쿵짝짝 쿵짝짝! 중복이라니! 아니, 주주님, 나와줄 거면 다른 모습으로 나와주지. 중복이라니. 아니, 내가 중복이라니. 고조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이렇게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굿즈 박스를 한 박스를 사도 이렇게 중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전 다섯 개를 샀는데. 아, 진짜.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벌써. 자, 세 번째. 하나, 둘, 셋. 아, 제발 중복만 아니길! 마린 땅! 와, 우리 너무 이쁜 마린 색지.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샘플로 보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마린 땅! 너무 이쁘다. 이거 아크릴 스탠드랑 같이 전시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뽑기 잘했다. 이전에 중복 나왔던 그 기분이 바로 치유된다. 와. 자, 우리 마린 땅 하나 나와줬고요. 제발 블랙 로벨리아 마린 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중복만 아니면 솔직히 뭐든. 자, 네 번째 뽑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 둘, 셋. 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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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블랙 로벨리아 마린 땅. 떴어요, 여러분. 떴습니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이제 세트잖아요, 이렇게. 아, 주주님과 마린. 와, 이게 화장법 때문에 애니에서도 나왔지만 눈매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눈매도 다르고 오드아이의 헤어스타일도 살짝 차분한 느낌이라서, 하, 자, 너무 이뻐. 아, 너무 이쁘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이번 뽑기는 성공했다. 만족했다. 이제 중복 나와도 뭐가 나와도 난 상관없어. 아, 너무 좋아. 자,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은 과연 짠! 완벽하다! 아! 시즈쿠 땅! 완벽하다! 시즈쿠 땅까지 나왔어요. 와, 갓벽하다, 진짜. 와, 이 아크릴 스탠드의 작화랑 일러스트 그림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진짜 애니메이션 너무 잘 만들었어. 나와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키타가 마린 3종 세트를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아크릴도 솔직히 이게 가격이 개당 18,000원이거든요? 개당 하나당 18,000원이라서 치킨이 한 마리, 치킨이 두 마리, 치킨이 세 마리 하면서 샀는데 아깝지가 않아. 이런 맛에 덕질하는 거지. 아, 원래 이 아냐 피규어 여기 있는 이
요 아냐 피규어 리뷰하면서 코너 속의 코너로 이거 준비했는데 왠지 얘가 메인이 된 듯한.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게 피규어지. 이게 덕질이죠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JS 스튜디오 이벤트로 받은 마린짱의 미니 테피스트리. JS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